안녕하세요. 또치와 마이콜. 또치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해가지고 흉가를 총 세 군데를 촬영을 다녔거든요. 계속 여기 흉가 가가지고 계속 가니까 이렇게 뭐라 할까? 기가 빨린다고 해야 될까? 내가 기운이 별로 없다고 얘기는 했긴 했잖아요. 그래도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데로 오게 되면 기가 빨리거든. 근데 오늘 벌써 여기 지금 여기까지 하면 세 탕째예요. 너무 뻗치네, 뻗쳐. 여러분들, 이런 곳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도심 속에 있는 그런 빌라가 아니라 그냥 딱 외딴 곳에 떨렁이 저거 하나 딱 이렇게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좀 전에 제가 촬영을 했던 그 쪽하고 바로 불과 얼마 떨어지진 않았어요. 거기도 외딴 곳에 있잖아요. 여기 또한 거기랑 가까운 곳이라 외딴 곳에 지금 덩그러니 빌라가 1층, 2층, 3층짜리 건물이에요. 자, 얼른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따 분위기 쩔어본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낮에 오지는 않았어요. 낮에 왔던 곳은 아까쯤에 그 빨간색 건물, 거기는 낮에 와가지고 분위기가 어떤가 보고 여기는 오지는 않았어요. 지하실은 물이 차 있는 것 같은데. 너 안에 누구야? 깜짝 놀래키고 뭐 그런 거 오빠 싫어한다. 그런 거 하지 마라. 뭐 곰팡이 냄새가 우선 엄청 지독하고, 두 번째 끼신 기운이 있어. 잠깐 조용히 해봐. 너 지금 밖에서 뭐해? 밖에서 뭐 다냐? 낯선 사람이 자기 구역을 지금 들어오니까 뭔가 하고 지금 주변을 맴돌고 있네.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시끄럽게 하면은 도망갈 것 같은 그런, 그냥 이건 내 그냥 추측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와, 잠깐만. 내가 지금 이쪽을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왔거든. 저 문을 통해가지고. 이쪽에서 뭐가 막 자꾸 기운이 이쪽으로 막 이래 와. 지금 저쪽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여기를 누군가가 왔다 간 것 같아. 그 누군가가 구신이 아니라 사람. 지금 여기 보면은 사탕이 있고, 보이죠? 사탕. 내가 이걸 발언을 하게 되면은 괜히 왔다 간 사람을 어떻게 보면 까는 것 같을 수도 있고, 이제 몰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거는 까는 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풀이하는 거에 따라서 틀리긴 해요. 보통 사탕의 의미는 어려서 죽고 뭐 그런 어린이들, 그런 영가들을 달래려고 사탕을 이렇게 두기도 하고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풀이하기 나름이에요. 지금 저쪽에 있는 할머니가 사탕을 원해가지고 사탕을 여기다가 놔둘 수도 있고, 내가 방금 말하다가 왜 그랬냐면, 살짝 누가 쳐다보고 왔거든. 밖에 누구냐? 자꾸 아까쯤부터 계속 밖에를 맴돌고 그러던디. 누군데 자꾸 나를 이렇게 몰래 훔쳐볼까? 우선 무시하고, 잠깐만요. 이 꼴도 원체 방송을 많이 다녀가지고 기억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찍어가지고 혹시 이거 너가 했냐 한번 물어볼게요. 예예. 어이 똑하라. 예. 아, 나 지금 녹화 중인데. 예. 잠깐만, 내가 톡으로 뭐 하나 보낼게. 혹시 이거 너가 했는 건가 한번 봐봐. 예예. 사진 내가 지금 찍어갖고 해놨거든. 응. 보면은 이거 혹시 너가 이거 뭐 청포도랑 이거 담배랑 너가 놔둔 거냐? 근데 담배는 너가 이 담배를 안 피잖아. 그러죠. 왜 이걸 전화를 했냐면, 무당들마다 이제 풀이하는 것이 틀리잖아. 네. 사탕이라는 것은 이제 어린 영가들이, 그렇죠. 그런 어린 영가들을 의미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달래려고 사탕을 주는 거고. 네. 근데 이제 풀이하기 나름인데, 저기 지금 사진 속에 있는 할머니가 이 사탕을 원해가지고 드렸을 수도 있고, 그러긴 한데, 이게 혹시 너가 했는 건가 하고. 아닙니다. 이거 제가 안 했는 것 같아, 님. 여기서는 이거 안 했어, 님. 그래. 일단 담배가 내 담배가 아닌 게로. 그래. 이게 너 거 담배가 아니야. 너가 피는 거. 나도 알잖아. 그러면은. 그러지라. 그래. 원래 한 개만 파본 게. 네, 그러지라. 그러지. 알았어. 알겠습니다. 늘어져. 전화를 하면서 이콜이는 아닐 거라는 생각은 했어. 우선 담배가 이콜이 것이 아니여. 이콜이 저 담배 안 피거든. 할머니라. 무당분이 왔다 갔나? 그럼 자꾸 빼꼼빼꼼 자꾸 여기 밖에 떼서 여기 자꾸 이렇게 내다보는 게 할머니인가 어쩐가 모르겠네. 한번 불러보자.
자, 소리가 시끄러우신 분들은 소리를 좀 줄여도 좋습니다. 너 자꾸 밖에서 돌아다니는 게 누구지? 누군지를 모르겠네. 주위에 맴돌아. 자, 나한테 뭐 할 말 있어 왔냐? 응? 응, 내가 불렀어. 내가 그래. 내 뒤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시선 돌리려고 한 거 아니요? 아니, 선생님. 지금 사라졌어요. 나이가 좀 있는 남자예요, 남자. 한 50대 정도 되려나? 정장을 입고 있었거든? 잠깐만, 한 번만 다시 불러보자. 와, 깜짝이야, 와. 와. 아니, 방대가 뭐 때문에 그랬냐, 뭐. 막 대가리 쪽이 뭐가 좀 이상하더라고. 내가 올라갔는데, 난간에 지금, 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난간에 지금 이래가 지금 이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걸터 앉아가지고, 바깥에 쪽으로 다리가 나와 있는 거요. 다리가. 잠깐, 한번 보여줄게요. 와, 개 깜나 그랬네.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뚫레 보다가, 이 위쪽으로 딱 봤는데, 다리가 양쪽, 나와가지고 다리를 알죠? 걸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네. 근데 아까 저기서 봤던 남자인가이? 남자 구신. 그러면 아까쯤에 저기서 나한테 내 뒤에를 한번 봐보라 했어. 보고 나서 다시 여기를 비치니까 사라졌었거든? 뭐지? 지금 이 사진 속 인물은 아니에요. 이 남자는 아니었어. 정장을 입었긴 하지만, 지금 이 사진 속도 정장을 입었지만 저분은 아니에요. 잠깐만, 누군가가 여기를 와가지고 저 할머니에 대한 뭔 의식을 했단 말이야. 근데 할머니는 지금 현재 보이지는 않아. 아까쯤에 내가 들어왔을 때 이쪽에 기운이 있었지만 저 기운하고 틀려. 전혀. 또 요거를 보고 내가 그냥 또 가면은 안 되지. 좀 혹시 이쯤에서 어떠치니 저 사진 속에 있는 할머니가 살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고 물어볼 수도 있어. 노노노. 살아있는 사람의 사진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하는 거야. 이 향은 또 틀리잖아. 이 향은 부정풀이. 말 그대로 부정풀이. 혹시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혹시 뭐 한이 있고 그런 것이 있으면은 풀고 가라. 뭐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거 좀 하나를 태우도록 할게요. 혹시 불날지 모르게 이렇게 놔두면 되겠다. 이렇게 놔두면 불탈 이유는 없지. 아, 그리고 제가 밖에서 봤던 그 아재구신 얼굴을 봤거든. 봤으니까 한번 제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니, 여기서 잠깐 그려볼까 한번? 내가 봤던 그대로 그려드릴게요. 우선 얼굴부터 몸에 목이 자 그림을 못 그리게 좀 이해하세요. 그리고 눈이 큰 눈은 아니었단 말이야. 살짝 눈꼬리가 올라간 눈이었는데. 자, 그림은 완성은 됐네요. 아까 제가 봤던 그 아저씨 영가예요. 아까 내가 봤던 그 구신의 특징은 우선 턱이 사각형이었고 콧볼 자체가 엄청 좀 넓었거든. 그래도 내가 천도는 못 해줘요. 솔직히 말해서. 천도는 못 해주고, 너 키라도 좀 달래주고, 좀 그러는 거지, 내가. 야, 내가 아저씨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요거예요. 야, 여러분들, 이게 악기 무적인데, 전에도 설명을 했듯이 귀신을 쫓을 때도 쓰고 반대로 귀신을 불러들여 가지고 여기에 모셔서 좀 좋은 곳으로 가라 하는 그런 의미도 되고. 그러니까 문왕분들이 풀이하기 나름이에요. 이걸 이렇게 써먹기 나름이야. 써먹기 나름. 아 무조건 이건 악기 부적. 아 귀신 쫓는 부적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지라. 오게 되면은 전에처럼 요것이 움직일 거야. 여기 붙게 되면은 아저씨가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자, 혹시 시끄러우신 분들은 볼륨 소리를 좀 줄여도 돼요.
아저씨, 구청 그만 떠돌아 다니고 이제 조용한 데 가가지고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저씨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좋은 곳에 가서 편하게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태워드리도록 할게요. 불이 안 나야 되니까 조심하고 이쪽에서 잠깐만 조심해야지. 같이 해서 이렇게 해서 태워드리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혹시 댓글로 혹시 이런 거 하나 남겨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렇게 흉가를 가서 살아생전에 못 풀었던 거, 그나마 내가 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어떤가, 많은 좀 이렇게 의견에 따라서 제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탈 때까지 제가 보고 나가도록 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었어요.